오늘 말씀은 잠언서 2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지혜로 인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지혜로 말미암는다. 잠언에는 계속해서 지혜를 말해요.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데 지혜, 지식, 명철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 뭔가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기서 음녀가 나오고 이방계집이 나와요. 음녀는 어떤 자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자를 말해요. 또 이방계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예요.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도 이방 계집 때문에 망했어요. 아하방도 이방 계집 때문에 망했어요. 이방 계집들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는 거죠. 음녀는 계시록 17장에 말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음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계시록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의 임금들로 함께 음행을 한 이스라엘의 왕, 다른 땅의 임금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것을 취하여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산 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미혹을 받아서 변질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지도자. 이 사람들은 짐승을 탔다 그러거든요. 짐승을 탔다고 하는 음녀,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가진 권세를 힘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계시록 17장 2절에 말하거든요. 음녀가 준 포도주, 어떤 포도주인 거예요? 생명의 포도주인 것 같이 하면서 땅의 사람들을 그것으로 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취하라고 말했지 세상 술의 취하라고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은 세상 술의 취했다의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형에 취하여서 변질된 음녀가 전하는 다른 복음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거든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나타내고 그분만이 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세상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하고 서로 파친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들을 드러낸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다 똑같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도 음녀 갖춘 그 포도주에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단 한 분 주가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며 오늘 나를 택하시며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유는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가 변질이 되어지고 목회자들이 변질이 되어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교회 사람들도 십자가 복음하고는 관계없고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 복음에 관계가 없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어요. 하나님이 마치 죽은 자처럼 교회를 이방인들이 비웃게 만들어버린 거.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교회들이 그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되어진 교회가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서 음행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 세상 술에 다 너도 나도 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잠언서에 말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스라엘의 젊은 시절의 짝은 누구였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아내로 택하신 거예요. 그죠? 젊은 시절의 짝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였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정혼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산당을 짓고 하면서 르호보암 때부터 이미 망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고 백성이 되어졌고 왕이 되어졌어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의 성도들은 당연한 건 거예요. 이와 같이 모두가 젊은 시절에 취한 짝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젊은 시절이 언제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왜 세우셨는가? 우리 말라기 2장 1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 영이 충만하셔서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직 아담 한 사람만 창조했어요. 아담 한 사람만 왜 만드셨느냐?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라고 말했어요. 모형이다. 오실자의 모형 누구?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첫사람 아담이 지어진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을 지은 이유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한 아담, 첫째 아담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 아담 하나를 잡고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이스라엘,
한 백성, 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야곱 한 사람에게서 열두 아들이 나왔고 야곱이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아담 경건한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다윗 왕이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졌고 그 왕위를 따라서 모두가 경건한 자손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솔로몬 때부터 이미 패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율법을 통해서 맺으셨어요. 말라기 2장 16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주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하는 거 왜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내로 택하신 하나님 젊어서 그를 아내로 취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하면서 엎어지고 죄꺼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아내로 삼으셨을 때 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옷?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성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옷 입었다고 생각하는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내가 어떤 행위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택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태어난 자예요? 예수님의 피로 태어난 자예요. 예수님의 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진 것이지 내 행위로 그것을 입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주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주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왜냐하면 주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자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혼인 언약을 맺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정혼한 사이가 되었지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십자가하고는 무관하게 행동하면서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웠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간에 분별하겠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정해졌는데 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이 십자가를 외면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믿는다고 지금 열심히 뭔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음행이 아닌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안에 욕심이 잔뜩 있고 자기의 정욕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되 자기 욕심을 따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음행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 심령이 십자가가 세워져야지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산 자로 살아야지 그때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행을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들이 정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고 언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언약을 가진 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함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언약과 내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십자가에 나도 죽고 십자가에서 나도 다시 산 자가 되어야 이 십자가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율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가고 십자가에 그 할례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그 표징을 가진 자가 되어야 이스라엘인데 내 마음의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돈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명예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얻어질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않은 상태선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음녀가 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음녀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우리 깨달아 아시고 정말 나는 절대로 음녀가 되어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듣기 좋은 말 가머니설로 이 이방 여인의 홀이는 말에 다 넘어가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장가를 주는데 너희가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하나가 되겠다 이 말이죠. 절대 이혼 안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를 두신다고 말해요. 공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낸 공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 정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 은총,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 긍휼로 우리에게 장가 들어서 함께 영원히 사니 그러니까 너희가 주를 알리라. 정말 예수님과 이와 같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만 주를 알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처럼 우리를 어디다 심었어요? 천국에 심었어요. 그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자라나야지 십자가 밖에서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겼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자들을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로 부르게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우리 심령에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한 자들로 살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그들이 세운 집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근사하게 기가 막히게 크게 잘 짓고 대리석으로 짓고 뭐 그 안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그 집은 사망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지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으면 어떤 게요? 내려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슉! 너무 쉽게 순식간에 내려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미혹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세상 술에 취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여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분명히 할례의 표징이 있어야 되고 언약을 가진 자야 되는데, 할례를 육체에 가졌다고 언약을 가졌다고 말하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진 자만이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누가 입은 자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예요.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세례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육체의 세례, 의식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받은 할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그래야 이제 29절에 가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리는 음녀에게 속해서 이방 여인의 그 꾀에 빠져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19절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2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자들은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의 안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으로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같이 거짓말을 한 사람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떤 사람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심령의 할례를 받고 그 피바른 집 안에 속해 있는 자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대강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심판하거든요. 말씀대로 되어지거든요. 내가 일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못 받을 거면 왜 예수님을 믿어요? 얼마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 포기하고 그러고 가거든요.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가야 될 길이 이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버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그래도 천국을 갔으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죽여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임한다라고 6절에 말하거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이 지혜인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 되심을 우리 눈에 보여주셨거든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은 다른 길을 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지혜가 나에게 어떻게 왔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왔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이 하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들어왔으니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 얻어진 기업의 풍성한 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외면할지라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의인의 길을 가셔야 해요. 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단언코 없어요. 가야 해요.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서 지금 이 땅은 무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세워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그 땅에다가 거하게 하고 그 땅에 심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 남아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한 자는 남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 이 사람들만이 그 땅에 거하고 그들이 거짓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정직한 자요. 그래서 땅에 거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에 남아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정직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다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의로 다시 살아 일어나서 의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라고 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정직한 자예요. 거짓이 없는 자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하셔야 되고 정직하셔야 합니다. 마음과 입술이 다르면 안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몸에서 생명의 빛이 발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바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 성품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건 그분을 온전히 닮아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달란트를 주어서 서로 협력하게 한 것은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함이라. 천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한다. 완전한 자가 땅에 남아있는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정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간사한 자는 뭐예요? 뱀을 말하죠. 마귀에게 속해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십자가의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은 사람은 땅에서 뽑히리라 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보았습니다. 한다고 그가 본 자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본 자라면 그는 이 좁은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이게 저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버리지 못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보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까지도 완전히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 그것밖에 길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내가 잘난 게 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와서 나로 그 길을 가게 한다면 바로 이 지혜가 나를 구원하시나. 그러나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나름대로 뭔가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면 구원이 있느냐? 없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만 딱 붙잡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람 그 길로 가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생명의 길을 얻지도 못할 그 사망과 수월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하여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밖에 주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정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열어놓으신 길이 없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믿음이 그 안에 있고 의와 정의가 진실이 그 안에 있고 열심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 땅에 심겨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 심겨져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먹어요. 밖에서는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생명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먹었는데 교만해지고 말씀을 열심히 먹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만 붙잡고 십자가의 길로만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에게서는 의와 공의와 정직과 긍휼과 진실함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아 혼인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라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 내가 보았다. 나도 그 지혜를 좀 갖자 하면서 그 지혜를 물으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복음 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임을, 그리고 그 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아담 한 사람만 지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하심이오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것이 없기에 오직 좁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에서 얻어진 이론과 교훈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생명나무의 실과로 받아먹고 날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길을 택하고 선한 길에 속하여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온전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라로 세우신 그 땅에 우리를 두고 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고 주님의 온전한 돌보심 가운데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